숲이 무더위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피난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세종과 예산, 횡성 등에 소재한 숲 체원 내부와 도심의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폭염 시기에 숲 체원의 기온은 숲속 나무의 증발작용과 그늘막 효과로 서울 도심보다 평균 7.9도 낮았습니다. 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숲 체원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각각 평균 10%와 22%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목의 잎과 줄기를 통한 미세먼지 흡수 흡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.